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재수감되면서 포항시가 10년 전 만든 이명박 기념관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수십억 원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갔는데요. 포항 MBC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1년 포항시 흥해읍에 건립한 덕실관. 이 씨가 받았다는 농구공부터 현대건설 작업복까지 텅 빈 기념관은 이 씨의 일대기와 치적 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패한 대통령,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람을 위해 왜 혈세를 낭비하냐며 시민들의 반발이 있어 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직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국민들 앞에서 떳떳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가 낸 세금으로 그게 관리가 유지된다라는 그 자체가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덕실관과 함께 인근에 조성된 생태공원, 2년 전 리모델링 비용에 매년 건물 운영비까지 지난 10년간 70여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수십억 원을 들여왔지만 방문객은 매년 반토막 나고 있어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간 15만 명까지 늘었던 방문객은 갈수록 줄어들어 올해는 5천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없애버려야죠. 그만 그 기념관. 그러고 저 도로가 있는 거 저 이놈의 고향 거는 그거 다 막 뜯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고향은 무슨 고향이야. 이명박 여기 고향이 아니라요. 포항시는 덕실관 운영을 위해 관리직원 한 명을 배치해 관리 중이며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로 5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